만경강 유역에 자리 잡은 지금의 완주군 상운리 일대는 과거 마한 세력이 융성했던 지역으로 2006년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들이 다소 분포돼 있었는데요. 최근 국립 완주 문화재 연구소가 추가 발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한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완주 원상운 일대 분구묘입니다. 가장 높은 곳 중앙에서 발견된 커다란 목관묘 한 기. 분구 길이 15m, 주구 너비는 2에서 4m로 동시대 분구묘 가운데 큰 편에 속합니다. 항아리 모양의 관인 옹관묘 3기도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제 원상국 시대 일반적인 고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 또 중앙에 위치하는 매장시설 자체도 상당히 큰 그러한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은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가야의 분구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높이. 당시 이 지역 매장 양식의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덤에서는 이 밖에도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항아리와 철제 낫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발굴 조사가 전북 지역의 마한 문화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는 상운리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 이후 15여 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운리 고분군은 지난 2000년대 초 발굴 조사 결과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분구묘 30기와 다량의 매장시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원상운 고분군은 이 상운리 고분군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완주군은 그 상운리 유적을 그 만경강 유역 마한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지정으로 지정돼 있는 유적을 향후 이런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5년여 만에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재개된 건 3년 전 국립 완주문화재 연구소가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연구소는 향후 추가 발굴 조사를 주변으로 확장해 과거 전북 지역에서 융성한 마한 문화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